안녕하세요. 신선 마루입니다.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지도모드 많이 기대하시던 프로모드가 나왔습니다. 프로모드 지역입니다. 역시 또 생각보다 빠르게 1.5일을 지원해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가 프로모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이사이에도 프로모드가 있습니다. 네, 프로모드도 역시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명이 다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본맵이랑 뭐 그렇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다 한글로 나와서 그 중간중간에 이런 영문으로 나오는 데들은 또 다른 애드온들이 속속속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프로모드가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나를 내려가 보시면 러스맵이 있고요. 러시아 쪽 맵입니다. 아직 1.5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1.50 지원하는 맵으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쪽도 가보실 수 있고요. 그럼 여기 트르키에 ROEX 지역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고 사이사이 이런 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가보면 여기도 업데이트가 일부 됐고 아이슬란드도 당연히 프로모드가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일부 포르투갈도 일부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도모드로.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이 또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쵸? 엄청 크죠? 여기까지 가려면 2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프리카 맵도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모드 ME 지역입니다.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프로모드가 나오면서 지역이 또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 점선을 따라가다 보면 JRL 지역입니다. JRL은 뭐 아시다시피 1.51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페이지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아프리카 모드랑 조금 충돌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좀 로딩이 좀 수월하게 가능하십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본맵으로 가다 보면 또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직은 뭐 대표적인 로드 투 아시아나 이쪽 맵은 안 나왔습니다. 네, 테라에서 지원하는 비욘드 맵이 나와야 또 이제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조금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쪽 지원되는 노드들이 좀 통폐합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1.52에 대한 또 메시지가 나왔어요. 스팀 유로트럭 가보시면 뭐 1.52에 이런 게 나옵니다 라고 벌써 나왔습니다. 1.52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1.52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린 상태에서 또 1.52가 나올 거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또 모드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1.52일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드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하시고 다시 배경화면으로 나왔다가 모드 들어갔다가 다시 게임을 실행하면 튕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1.5일 처음 업데이트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일반 픽스 패치 유로트럭 픽스 패치를 하면서 발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드 쓰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넣다 뺐다를 계속 해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계속 꺼지니까 좀 힘든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어떤 모드가 설치됐는지 모드 관리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관리자에 들어왔습니다. 아래부터 보실게요. 네, 프로모드 그레이트 10이 있고요. SRE 1.51을 이제 정상 지원을 합니다. 1.5에서도 없었는데 이제 SR맵도 13으로 버전이 올라가면서 1.51을 정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칼도 1.1 지원이 나왔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프로모드입니다. 이렇게 프로모드 맵이 있습니다. 지도모드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해 주시면 돼요. 가끔 뭐 모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정렬 순서를 어떻게 가야 되냐. DF는 무조건 첫 번째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맵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통 뭐 DF/맵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무조건 첫 번째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모델링 파일들을 배치해 주시면 모드는 크게 어렵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뭐 순서만 외워주시면 뭐 다른 모드들도 제가 안 갖고 계신 모드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드들도 그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네, 프로모드 미드이스트 ME 지역입니다. 이렇게 또 두 개가 있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DF 맵, 그 다음에 애드온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모드 애드온이 또 나왔어요. 1.51을 지원하고요. 네, 팔레스타인도 1.51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RIW, 여기 이제 아프리카 쪽 담당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1.51을 지원합니다. 위로 올라가다 보면 JLR도 1.51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50 파일입니다. 그냥 1.50 파일이고 1.51에서도 뭐 로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러스맵은 아직 1.50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러스맵 쪽은 아직 움직임이 없네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말다 그런 것도 없고요. 위로 또 올라가 보죠. 이제 ROEX입니다. 터키의 지역에 ROEX 프리미엄하고 프리 버전이 있습니다. 프리 버전은 파일이 하나 적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틀리죠. 색깔도 틀릴 거고요. 대신에 순서는 똑같습니다. 순서는 그냥 순서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참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뭐 DF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0, 1, 2, 3, 4 아주 편하잖아요. 그냥 1, 2, 3, 4대로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시티 네임이라고 하면 요거를 해주시면 한글로 변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ROEX와 SR맵 로드 커넥터고요.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ROEX, 러스, 프로모드, 그 다음에 프로모드 ME까지 같이 묶어주는 로드 커넥터 맵입니다. 요거 설치해 주셔야 그쪽 ROEX랑 같이 다 융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매드맵 이탈리아 쪽 이것도 1.51로 업데이트 됐고요. 그리고 픽스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제 툰드라라고 러시아 쪽에 조그마한 섬들을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 맵들을 많이 보셨죠? 네, 프랑스 쪽 뭐 이런 맵들을 1.51로 다 업데이트가 됐다고 올라온 것들을 했습니다. 그 기회에 뭐 1.1로 버전업이 됐다고 올라오는 지도모드를 봤는데 기존에 있는 지도모드를 그냥 올렸더라고요. 1.1에서 호환이 일단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저는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적용을 안 시키고 1.51이라고 딱 정상적으로 판올리 됐습니다 라고 한 것들만 올렸어요. 물론 프로모드는 빼고요. 아니 프로모드랜다. 러스 맵은 빼겠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저는 요거 오럴드 맵 얘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냥 백그라운드 모드로는 이게 전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드에 눈이 이제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뭐 다른 걸 못 쓰겠더라고요. 다른 백그라운드 뭐 프로모드 백그라운드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이 백그라운드 모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여 개 정도의 파일이
이렇게 지도 모드랑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활성화된 모드로. 제가 풀로 했을 때가 138개? 14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나온 거죠. 아직 많이 남았단 소리입니다. 아직 모드가 나올 게 한참 남았단 소리죠. 뭐 비욘드도 안 나왔고 폴란드도 안 나왔고 여러 가지 모드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그 모드가 나오면 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지도 모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